제가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이마가 넓어요. 이마가 넓고, 나름 뭐, 나름 이 비주얼적인 면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마가 넓어서 약간의 오점을 남긴 우리 빵미키, 빵미키를 소개하겠습니다. 빵미키. 너무 제가 크게 소개했죠?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일까요? 5시. 5시죠? 맞아요? 맞네요. 5시 10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예. 말도 안 돼. 오늘의 기분, 지금의 느낌 어떻습니까? 오늘 또 공연이 마지막 동경 공연이라 또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흥분되지 않고 고조되지 않지만 약간 좀 진정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기분. 이 머리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계기로 이런 머리를 하게 되는지. 아, 준수는 제 머리 스타일 인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진짜로. 왼쪽에 900만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이 색깔이 밝아요, 느낌이. 이게 포인트죠? 이게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핏빛 구렛나무. 땀을 흘리면요, 이게 젖잖아요. 핏빛이요? 피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번에 앨범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고 아주 견고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우선 이번 사진이죠? 이번 정규 앨범 사진은 뭐 나머지 멤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텐데 약간 행복해요. 굉장히. 이번 앨범을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동방신기로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앨범을 여러분들께 내면서, 일본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싱글을 불렀던 거, 앨범을 내면서 가장 동방신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노래 한 곡 한 곡에 그 어떤 앨범보다 저희의 마음이 가장 감정적인 부분이라도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앨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댄스곡이든 발라드든 이런 곡이든 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멤버들이 뭐 스태프분들 교수님 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다, 굉장히 위협이 되게 앞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준비하는 내내 재밌었고, 뮤직비디오 자켓 다. 개인적으로 어떤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거랑 좀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듣는 그런 앨범의 애착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내 완성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서 지금 행복해요. 네, 이번에 제가 또 A네이션에서 뭐 메들리까지 해서 여섯 곡을 부르잖아요. 거기서 한 곡을 추천해 드린다면 어떤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나요? 퍼플라인. 그건 한국 팬들도 많이 다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퍼플라인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퍼포먼스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긴 한데, 여태까지 해봤던 그런 라이징 선과 오정반합에 비해서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현대의 그런 트렌드를 많이 받은, 담아낸 약간 SMP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곡이 약간 많이 묻어나는데,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공연장에서도 불러도 가장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